2021년 한국국제아트페어 KIAF, KIAF를 진단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도 없는 미술품 대박 치르다. 지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특별전시장에서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한 제20회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열렸다. 아트페어는 미술품을 팔고 사는 미술 장터이다. 첫날 13일에는 VIP라고 하여 코렉터를 위해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전시장을 먼저 오픈했다. 입장료는 30만원이었다. 온라인과 접속한 수가 엄청나서 상황을 예고했으나 막상 3시를 기점으로 100여 명의 대출을 이루는 예측 프로의 장관이 연출되었다. 입장료가 30만원인데도 첫날 VVIP 손님들이 5천여 명이 몰렸다고 한다. 판매 수익이 무려 350억 원이라니 대박 중에도 대박이 난 셈이다. 이는 2019년 오픈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만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2년 만에 개최되어 보다 많은 관람객이 몰린 듯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상 밖의 호황인 셈이다. 3시에 문을 열자마자 뛰어 들어갔다는 한 코렉터는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팝아트 작가 김선우의 도도새 연작을 구매하고자 긴 줄 서서 입장했는데 이미 완판이라니 어이없다고 큐레이터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첫날 진풍경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매일경제는 초보 수집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전시장 도면과 함께 빠르게 갤러리까지 진입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한 MZ세대가 무섭게 아트페어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로 보도된 접속 자료를 보면 25세부터 34세까지가 22%, 45세부터 54세까지가 23.6%, 55세부터 64세까지가 19.2%로 지난해에 비하여 두 배로 껑충 뛰었다고 한다. 접속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스프루스 마거스 갤러리의 이지영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젊은 수집가들이 이제 막 독일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작가 작품도 구매하는 것을 보고 갤러리 독일 본사도 한국의 미술 작품 시장을 주목한다고 한다. 또한 독일의 페레스 갤러리 프로젝트는 전시작 절반을 팔았다고 했고 함께 온 디갤러리사는 개장 30분도 안 되어 칼 헤닝 페더슨 작품을 1억 5천만에 쉽게 팔았다고도 한다. 또 다른 매체 한겨레신문은 개장 첫날 13일 VVIP 풍경을 컬렉터 100m 줄 외국 명품 젊은 돈줄에 골마가는 K미술판이라는 제목하에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는 딴상 얘기일 뿐이다. 한국 미술판은 지금 외국 명품과 젊은 돈줄에 출렁이고 있다. 아울러 걱정거리 눈으로 내면을 들어가 보면 기형적인 단면이 보인다며 젊은 MZ세대의 컬렉터들이 미술품을 주식과 부동산을 대체하는 투자재로 지목하고 미술시장에 뛰어들어 사실상 공산품 취급을 하며 어물전 생산이나 가전제품처럼 즉석에서 구매하는 패턴이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인기작품의 경우 미리 선금을 걸고 예약한 작품을 다른 구매자가 전액 치르고 가져가는 막무가내 식의 구매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한다. 작품 판매가를 상세하게 보면 80 내지 90세의 단색조 작가의 작품 가격과 근현대 김창렬, 오지호 등 대가들, 심지어는 김홍도, 겸재, 정선희 소품보다도 월등하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실을 왜 작품 가격이 급등했는지 설명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작품 구매 열풍이 취향일까? 우리에겐 요즘 작품가를 논할 평론가나 감정평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 자신이 또는 갤러리가 임의대로 작품가를 정하다 보니 제대로 시장 형성이 되기 어렵다. 내년에는 영국의 프리즈 아트페어와 키아프가 공동 주최를 한다니 미술 시장은 한층 뜨거울 것으로 기대된다. 닷새간 이루어진 이번 키아프는 매출 650억 원과 2019년에 비해 관객 수가 7% 증가하여 금년에는 8만 8천 명이 다녀갔다고 하고 매출도 두 배로 대박을 친 협회는 이제 어떻게 한국 미술 시장을 리드할 것인지 돈벌이로만 이어질 건지 작가 양성을 위한 작은 부스라도 배려하여 어렵고 실력 있는 작가를 등용시킬 건지 두고 볼 일이나 분위기는 아닌 듯 싶다. 이번 키아프의 특징을 언론 매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막혔던 하수구 뚫어지듯
보복성 소비 대상이 미술품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또한 필자의 생각도 작가 가격의 진실성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팔면 무조건 대박이고 향후 유명 작가 대열에 합류할 거라는 뜬구름 작가를 벌써부터 걱정하게 된다. 투자 개념이 아닌 고객의 취향으로 구매될 때는 모든 작품들이 구매 대상이나 한류와 한국 미술판을 제대로 인지시켜 발전하려면 이번에 키아프처럼 묻지마 구매 시기의 작품 소비는 반성해 볼 일이다. 작가의 진솔한 작업과 예술성, 삶의 과정 등을 잘 살펴가며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 요즘 정치판처럼 눈 가리고 앙하거나 거짓말을 진실같이 포장하는 주변의 갤러리 작가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노영석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면 매주 열리는 온라인 경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메이저 옥션의 정기 경매 등이 있는데 경매사가 미술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전통적인 화랑가의 작품 가격을 교란시킨다며 화랑협회가 반대해왔는데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협회 자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한다니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다. 기존의 경매사들이 생존 작가나 심지어는 젊은 작가까지 경매에 끌어들여 작가의 작품가는 물론 작가를 손안에 넣으려는 심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화랑과 경매사는 분리되어야 제대로 작가의 작품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화랑과 경매업을 함께하면 작가는 그들에게 매여있고 조작의 가능성이 많아 객관적인 감정에 의한 경매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대박 사건은 득도 많았으나 일명 강남 아줌마 부대들이 또는 MZ 세대들이 부동산 투기처럼 미술품들이 물건 취급받아 어물쩍은 생산처럼 작품의 진실성을 외면시키고 인기 있는 작가의 작품 구매 열풍으로 많은 예술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실이 아닐 수 없다. 협회가 대박 나면 누가 좋아할까? 회원들 부습이 줄고 복지가 좋아질 테니 반가울 것 같지만 한국의 미술판을 이끌려면 첫째, 한국의 유망 작가를 발굴하여 해외에 진출시키는 일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둘째, 2002년 키아프에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열정적인 작가를 선정하여 초대 부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협회가 이제부터라도 작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하다. 벌써부터 내년 2022년 키아프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뭐 월간지 대표도 이상한 현상이지만 일단 반가운 거고 그러나 걱정이 더 앞선다고 한다. 몇 년 전 어퍼들 아트페어가 동대문 DDP에서 전시한 바 있는데 소리 없이 사라진 예도 생각난다. 한국 미술판이 세계화 과정에 손학비가 필수라면 지나갈 과정이기도 하다.